여기 어딘가 비범해 보이는 택배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. 그는 바코드를 통해 주민확인 절차를 마친 후 현관 입구부터 온몸을 소독하며 집으로 들어섰는데요. 현재 한국은 공기가 오염돼 방독면 없이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택배기사를 통해 생필품을 배달받아야 했는데요. 5-8이 그중 한 명이었죠. 그렇게 5-8은 순조롭게 배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웬 꼬마아이가 하나 나타나 그를 붙잡았습니다. 이 친구의 이름은 4월. 4월인 자기 또한 택배기사를 하고 싶다 어필하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 졸랐죠. 5-8은 택배기사 일이 보기보다 쉽지 않다며 4월을 말리는데요. 때마침 헌터들이 들이닥쳤고 5-8은 택배기사의 주 업무를 몸소 보여주기 시작하죠. 여기서의 택배기사는 생필품을 노리는 헌터에게서 물건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강한 전투력이 필요했습니다. 다행히 5-8은 세계관 속 최강의 택배기사였고 떼거지로 몰려든 헌터를 손쉽게 처리했죠. 그렇게 택배기사는 떠나가고 4월인 꿈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데요. 친구 중 한 명이 택배기사가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준다며 4월이를 어딘가로 데려가죠. 둘은 지하 깊숙이 위치한 은밀한 공간을 하나 발견합니다. 거기선 피터지는 결투가 한창이었는데요. 사실 택배기사는 이 세계관 속 밑바닥에 위치한 난민 출신들이 유일하게 평범한 입주민이 될 수 있는 직업이었죠. 그리고 택배기사란 특성상 헌터들의 공격으로 공석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마다 난민들 중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택배기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. 이때만큼은 숨어있던 난민들도 암암리의 소규모 결투장에 참가해 택배기사가 되기 위한 싸움을 했는데요. 수많은 참가자 중엔 귀족들의 스폰을 받으며 큰 활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. 계급이 나뉘어져 불공평이 난무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과연 주인공 4월인 택배기사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?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택배기사란 웹툰입니다. 사실 이 웹툰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재되며 이미 완결이 난 작품인데요. 드라마화되며 다시 재연재에 들어간 작품이죠.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선보여질 택배기사는 원작과 달리 주인공이 4월에서 5-8로 넘어갔는데요. 오랜만에 스크린에 비친 김우빈이 어떤 명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